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2월 12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학위 수여식에 깜짝 방문했습니다. 취임 이후 울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학생들에게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유영재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졸업생들과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.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먼저 유니스트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했습니다. 지난 2007년 유니스트 설립 당시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 대통령이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입니다.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울산과기대를 설립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울산과기대를 과기원으로 성격시킬 수 있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어 개교 9년 만에 이뤄낸 연구 성과들을 자세히 거론하며 격려했습니다. 유니스트가 울산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다며 울산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지역대학과 공공기관, 지역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.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.